이진호 씨 역시 뭐 백업 댄서를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이제 이름만 들어봐. 김순이와 리듬 터치. 이재민과 피노키오. 네. 아, 김승진과 하얀선. 네. 오복과 오복송. 오, 진짜 많이 아는 거야. 김승진과 하얀선 지금 백수란 얘긴데. 강남정과 트렌즈. 와, 그러면 이분들 중에 가장 좋았던 사람, 가장 편안했던 사람. 남정이죠, 남정이. 예, 친구니까. 갑자기 불안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성직된가 멀리 보이느라고. 멀리 보이느라고. 그 웹송을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이제 한국 최초다 생각하고 웹송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그 서범영님하고 좀 이제 논쟁이 있어요. 누가 먼저냐? 서범영은 제가. 그러니까 김사까지 먼저다. 저는 시기적으로 형님이 앞섰는데 전 랩 장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형님하고 좀 안 좋은. 그거는 아니 본인 보시기엔 장르가 어떤 장르 같아요? 김작가는 뭐라고 치고 막 내뱉는 거 그냥 말로? 나레이션? 뭐. 나레이션? 나레이션은 좀 저음으로 까는 거고. 샤프트? 아 이거 저거 저거 막 이런 거 있잖아. 만담. 맞아. 만담이다. 홍대웅 씨는 만담이다. 진짜 낮바다에 사이다가 생각하는데. 아니 그럼 이거 본인도 옛날 랩 좀 한번 저희가 살짝 들어볼게요. 2, 3. 하늘로 비소사 오른쪽별은 너와 나의 모든 이상이가 고독일까 그래 알고 보면 지난 날 정말 언제 가나 가는지도 몰랐네 뭐 이런 김사카사카 좀 비슷한데 그 랩이 저거랑 비슷한데요? 힙합서만 불가능한 게 뭐 수고한 거 오라이즈 기다 중소하다 keep all day 너와 나의 모든 이상이가 고독일까